쫙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그걸 다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우울했고 막 힘들었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내가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처음에 한 그 박사님이 한 말씀이 효리 씨는 저 사람의 체력도 등급이 있잖아요. 정신력도 등급이 있는데 최상위 등급이라고. 아, 우울증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일단 멘탈 자체가 건강하시다. 정말 건강하고 타고난 정신력이 너무 강하대.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 얘기를 들은데 약간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우울하다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얘기 한마디가 저한테는 다시 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괜찮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좀 그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비싼가요? 병원에 따라 틀린데 제가 받은 데는 조금 가격이 있었어요.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 한번 가보실래요?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정말 옛날에 어떨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부 관계 때문에 이제 받았어요. 아.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그래서 한참 제가, 좀 이러지 말고 우리 얘기를 남한테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갔는데 한 시간 상담하고 한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가면 뭐 집사람 뭐 다음 날 가고 뭐 이래가지고 한 4-5번 갔었는데. 받으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진짜 생각보다. 내가 다 하는 얘기인데 집사람은 제 얘기를 안 듣는데. 맞아, 맞아.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도 들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의사 선생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네 가족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왜냐면 제가 진짜 완전히 뭐 인터넷 방송 시절에 완전히 무명으로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저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한 10년을 살아오니까 집안 식구들 자체가 알게 모르게 막 혼돈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말이야. 야, 네가 좀 나를 좀 존중하고 그래지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운이 트여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네요. 이런 것들에서 상충이 되고 이러니까 야, 그럼 있잖아. 너도 가고 나도 가자. 근데 마침 또 거기 간 데가 선생님 이름이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김동현이에요. 우연찮게 찾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아니, 그럼 있잖아. 그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 아, 그럼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 술도 끊고 뭐. 아니, 술은 아니고 뭐. 고기도 끊고 뭐. 그 받고 나서 제가 제일 저 느낀 건 뭐냐면은 아, 생각보다 나라는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상담 내용 중에 연민이 굉장히 많고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타고났고 이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혹시 그 의사가 혹시 빠 아닙니까? 아니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조리 빠? 조리 빠? 안 좋은 것도 물론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라는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과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자기애가 생기네요. 자기애가 생기고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 자신과 화해했다라는 게 딱 와닿는 맞아요. 그전에는 일하고 뭐하고 하나 바쁘니까 그리고 항상 저는 뭐 1등을 해도 뭐 대상을 타도 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는 왜 더 잘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나쁜 말 하는 것만 들었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듣지 않았었어요. 나는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받고서 이해를 하게 됐고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나쁜 것도 조금씩 멀리하고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 그래요? 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다음 번에 받아봤는데 야 다 있네 다른 분이 안 받아봤니? 그때도 그렇고 아직. 예,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힘들면 저는 가요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내 얘기를 틀어줄 때 우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사실 잘 못하잖아요. 가족들은 걱정할까 못하고 친구들은 또 친구대로 그럴까 못하는데 우선 내 힘든 얘기를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효리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내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겸손이 넘쳐나니까 자책으로 간대요. 다 내 탓으로. 근데 사실 그럴 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됐었거든요. 아니 이준 씨도 뭐 저기 뭐 작년에 좀 마음고생했잖아요. 그 우결 뭐 그런 것 때문에. 왜? 다 나오네요. 털어놔요 뭐. 아, 저희가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 분께서 열애설이 터져서 좀 부득이하게 하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실제로 사귀는 그러니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왜 하차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커플 느낌이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실제로 뭐 시청자를 봤을 때 야 쟤들 진짜 약간